나이키가 불량 같아요. 다 좀 부드러운데 나이키가 좀 저는 뻑뻑해요. 느끼기에 화면을 스크롤을 하는 그런 느낌이 하나로만. 어 이거 완전 이상해요. 뻑뻑해요.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6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6를 많이들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애플워치 6 액정 화면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커뮤니티에 보면 애플워치 액정에 코팅 이상이라는 문의 글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이 뿌시시하게 번지거나 이런 불량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문의 글들이 가끔 올라오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을 강추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액정 화면이 지저분해져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닦는 모습이 가끔씩 보였을 겁니다. 언박싱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다른 액정과 비교를 해봤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살짝 만지기만 해도 뭔가 지저분하게 묻는 화면이 지속되고 터치하는 느낌도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애플워치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애플워치를 구매하신 다음에 잘 모르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꼭 한번 액정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애플워치 액정을 만지면 상당히 매끌매끌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화면이라든지 블루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액정을 터치하거나 스크롤하면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아무리 유분기가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문이 심하게 묻지는 않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져도 그렇게 더럽게 막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만질 때도 매우 부드럽고 당연히 지문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게 더러워진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심하게 막 그런 것은 아니어서 닦아도 쉽게 지워지는 그런 정도의 지문이 발생을 하는데요.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은 이렇게 스크롤 할 때도 빡빡한 그런 느낌이 나고 뭔가 스치기만 해도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액정 화면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워치 6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시고 매끌매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지 아니면 뭔가 거칠거칠한 뻑뻑한 느낌인지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안 좋고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마다 퍽퍽하게 손이 막 걸리는 느낌이 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부드럽게 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퍽퍽한 느낌으로 걸리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다른 애플워치들은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 매끌매끌한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잘 느낌을 모르겠다, 이게 정말 이상이 있는 액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힘을 준 상태에서도 매끌매끌한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가 되는 거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뻑뻑한 느낌은 있는데 만약에 이 느낌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퍽퍽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고 뭔가 이상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꼭 14일 내에 체크를 하셔서 반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애플스토어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에서 이 부분을 불량으로 인정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일 반품을 할 예정인데요. 애플스토어에 방문해서 반품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는 소리를 한번 들려봐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소리가 담길지 모르겠는데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뻑뻑하게 밀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다른 애플워치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플워치 나이키 버전입니다.
액정 부분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애플워치를 써봤지만 처음 겪는 문제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애플워치 액정은 확실히 코팅 불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워치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액정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AS센터를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여러 가지 애플워치를 사용을 해보셨거나 만져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처음으로 애플워치를 구매를 하시고 애플워치를 개봉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불량인지 아닌지 모르신 채로 계속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구입을 하셨던 분들도 모두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고 앞으로 구입을 하실 분들도 꼭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서 문제가 있는 애플워치를 모르시고 사용을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